이사 이것저것 말씀 드릴까요? 이사요? 이사할 때도 맞아. 이사할 때그 손없는 날? 뭐 응. 이런 게 달력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냥 뭐 자기한테 맞는 그 날짜가 아닌 거죠? 그냥 특별한 일 없는 날? 1일 2일은 동방에 살이 껴 있어요. 2일 3일은 남방에 살이 껴 있고요. 남쪽에. 5일 6일은 서쪽에 살이 껴 있어요. 그쪽은 피하란 뜻이거든요. 살이라는 건. 근데 7일 8일은 북방에 살이 껴 있어요. 그쪽이 안 좋다는 거. 나쁜 기운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9일 10일은 어느 곳을 가도 무난하다. 다 웬만하면 괜찮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공휴일이 있듯이. 그렇게 하듯이. 아, 그래서, 금요일이 약간 쉬는 날인가요? 응.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도 오픈되어 있다.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과 10일 날 가면 무난하고, 그렇지 않다. 내가 왜 이삿짐 센터도 9일, 10일 날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평일 날갈 때는 손 없는 날 제외하고, 그날이 없어서, 평일 날갈 때는 식구들 수대로 팥을 본인 왼쪽 양말에, 왼쪽 양말에 나이 수대로 집어넣어서,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좀 돌아다니든가, 좀 누운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그거를 다 묶어서 그집 쓰레기통에 넣고 오면 아무 탈 없어요. 교인들도 이사수는 보고 다닌다는 거.